경기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레코로마냥 59kg급 경성대학교의 정한재 선수와 삼성생명의 이정백 선수입니다. 저 이정백 선수도 베테랑 선수죠. 네. 예, 나이 32도 넘었지만은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예, 훈련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정백 선수가 이 59kg급에서 이 아주 분명히 국가대표가 될 만한 기량을 가진 선수인데요. 그렇죠. 국가대표로서 일반 국제에 대한 참가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큰 올림픽이라든가 세계선수권대회는 참가를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정백 선수가 2점을 가져가면서 경기 시작과 동시에 앞서 나갑니다. 정한재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의 큰 또 본인도 분명히 찬스가 되겠지만 큰 경험도 동시에 되지 않을까요? 대학생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런 무대에서 한번 뛰어보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뛰므로써 본인의 경력과 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많은 걸 또 배우게 됩니다. 네. 또 베테랑 이정백 선수와 붙음으로써 이 서로 몸을 맞대면서 뭔가 또 알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정백과 정한백, 정한재. 아, 이정백 선수 지금 몸 상태를 보니까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여요. 네. 사실 이제 어제 그레코로마냥이 개체량을 마치면서 선수들이 이제 조금의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이 체력 보충을 하고 이번 경기에 임하게 되는데요. 자, 이정백과 정한재. 정한재도 패기에서는 밀리지 않아요. 네, 정한재 선수 나와 적극적으로 나와야죠. 네. 네. 어차피 선배들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 없이 해야 됩니다. 이정백과 정한재 계속되는 어깨다툼. 1회전 1분 30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기를 통해서 또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아직까지 1분 30초 가지만 경기 잘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레슬링의 매력은 이렇게 서로 살을 맞대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베테랑과 붙음으로써 또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맨살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또 끈끈한 네. 정도 생기고 그렇죠. 정말 격렬해 보이지만 뭐 물론 저도 어제 개체량 과정을 봤습니다. 선수들끼리 매우 또 가까운 모습도 아주 인상 네. 깊었어요. 이정백 선수는 무리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네. 그렇죠. 체력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를 또 준비해야 되겠지요. 네. 하지만 정한재 선수 입장에서도 본인 자존심도 있고 일단 계속해서 몰아붙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겠지요. 공격적인 판단이 필요한 정한재. 아, 이정백이 노련하게 아 지금도 네. 아주 노련합니다. 네, 정한재 선수 뭐 주눅 들지 않고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결국 저렇게 상대 힘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또 노련미인데요. 정한재와 이정백. 과감하게 기술도 써야 돼요, 정한재 선수. 이제 남은 시간은 30초가 채 되지 않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만 이정백이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노련하지 아무래도. 네. 또 저렇게 경기를 운영을 하다가 또 상대방의 두려움을 또 이용을 할 겁니다. 이정백 네, 선수는. 그렇죠. 남은 시간 5초. 체력을 안 배우면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노련미라는 것은 이 한 체급이 하루의 경기를 모든 것을 끝냈을 때 어떤 체력 관리를 하느냐가 그런 것이 바로 또 노련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리하게 체력을 소진하지 않고 네. 예, 비축으로 하면서 다음 경기까지 준비를 하겠지요. 노련한 그렇죠. 선수들은. 2회전에 양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1회전. 시작과 동시에 이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일단 이정백 선수가 여유 있게 경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관람을 해주고 계신데 레슬링 사실 또 신발에 아주 또 독특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 신발과 다르게 또 뒷굽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점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요. 첫자는 가벼워야 되고 네. 뒤에는 딱딱한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맨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체 부위에 레슬링화가 닿으면은 그렇죠.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부드러운 천이라든가 밑에 바닥 재질을 써서 예, 가볍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렇죠. 그런 제품이 돼야 되겠죠. 레슬링화도 참 많은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선수들에게 딱 맞는 그런 신발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매트에 땀이 붙다 보면 미끄러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방지하는 밑에 재질을 쓴다든가. 자, 여기서 정한재 선수가 초이스 본인이 파트를 공격을 선언했습니다. 이 기회를 정한재 선수도 한번 살려볼 필요가 빠져나오죠? 있겠어요. 아, 이정백 선수 역시 빠릅니다. 예, 여유 있게 빠져나옵니다. 네.
정한재 선수 입장이 조금 아쉽겠지만 이정백 선수의 능력을 보일 수 있었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유가 있지 이정백 네. 선수가 경기하는 게? 그렇죠. 아 본인이 밑으로 깔려 있습니다만 정한재 함부로 기술 쓰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자 양 선수 치열하고 깨다툼. 이정백 선수 확실히 체력적으로 조금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확실히 노련합니다. 정원 선수가 밀고 나와도 그걸 요령껏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렇죠. 상대방을 또 힘을 빼지 않습니까 중심을? 그렇죠. 보십시오. 밀리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 체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또 상대 체력을 소모시키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패시브가 주어집니다. 초이스 역시나 이정백 본인이 파트를 공격을 선언합니다. 자 지금 패시브 개수의 문제가 그렇죠. 있어서 네. 첫 번째 패시브죠. 경고에 불과한 거죠. 네. 첫 번째 네, 패시브이기 때문에 초이스가 네,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초이스가 들어가고 네. 다시 한번 치열한 싸움. 이제 1분 20초가량이 남아있는 2회전입니다. 정한재 선수 입장에서는 좀 과감한 공격도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네, 방책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정백 선수 표정을 보면은 네.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절대 무리지 않고 그렇죠. 네. 득점도 안 하고 실점도 안 하고 여기서 경기를 종료시킬 것 같이 움직여주죠. 그렇죠. 지금 스탠드 과정에서도 본인이 계속해서 원하는 포지션, 원하는 포즈를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정한재 입장에서는 하지만은 최선을 마지막까지 그럼요. 긴장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1초 남겨놓고 질 수가 있어요. 네. 2점 따고로서는 그것을 또 노리는 것이 정한재 선수의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패기와 노련미, 지금까지 노련미가 앞서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25초. 자, 정한재 선수도 이를 악물고 아주 강하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정백 선수를 이긴다면은 큰 쾌거라고 볼 수 네. 있지요. 정한재 입장으로서는요. 이제 남은 시간은 8초. 끝까지 이정백 그렇죠. 선수는 자세가 틀어지지 않지요. 예. 본인의 전략을 꾸준히 유지합니다. 경기 종료 점수 2대0 이정백 선수의 노련미가 돋보이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체력이 남아 있어요. 네. 노련하다는 것이 말고 이런 결국 또 이런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그렇죠. 노련미라는 건 뭐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단 빠른 시간에 포인트를 가져가고 그것을 유지함으로써 본인 체력과 동시에 다음 경기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점수가 이렇게 되면서 점수 이정백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그레코로마니아 59kg급 준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